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를 다녀간 한국인 방문객은 총 29만 3,666명입니다. 2016년 25만 4,800여 명에서 무려 15.3%나 증가했습니다. 각 주별 한국인 방문객 수는 온타리오주가 16만 5,492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1만 3,675명, 알버타주는 5,606명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한국인 17,832명이 방문했습니다. 12월에는 BC주를 방문한 한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BC주에 8,897명이, 온주에는 8,433명, 알버타주는 149명이 방문했습니다. 캐나다를 찾은 한국인 방문객은 2007년 19만 9천여 명에 달했다. 2012년 14만여 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과거 2012년과 비교해 5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캐나다를 찾은 미국인 방문객은 총 1,432만 8천여 명이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666만 1,905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영국이 81만여 명을 넘으며 가장 많았고 중국, 프랑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중 한국 방문객은 7번째입니다.